와이라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저랑 만나니까 어떠세요? 네. 아, 그게 끝인가요? 친정집에 온 기분이네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앞으로. 자, 오늘 시장 흐름이 참 1%대까지도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좀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 빠지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빠질지 궁금하실 텐데요.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. 네, 지금 광림도 한 10%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룸투코리아 그리고 쌍방울까지도 지금 파란색 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슈 세 가지 정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? 네. 아, 근데 안경을 안 닦고 왔네, 생각해보니까. 기미설이셨나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뭐 때가 묻어가지고 약간 네, 제가 잘 안 보이세요? 요즘에 하도 저기 좋아가지고 TV가 예. 모공까지 보여가지고 예, 양해 부탁드려요. 네. 아, 안 닦았네, 안경을. 그래도 잘 머리로는 잘 보고 있습니다. 예. 눈 안 보여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. 첫 번째 근데, 종목은 뭘까요?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. 크래프톤인데 네. 또 한 가지가 제가 쓰는 HTS가 지금 없어가지고. 아, 네, 자, 제가 네. 일단 그래도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. 말씀, 예, 예. 다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쳐보세요. 직접 차트를 이제 보셔야지 이제 눈에 익으시잖아요. 예. 저는 눈에 익거든요. 지금 크래프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 구룡폭포 아세요? 구룡폭포? 구룡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절벽에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맞습니다. 식으로 확 떨어진 다음에 그 밑에 폭포가 떨어지면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쫙 수면으로 되어 있죠.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.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, 지금. 예. 근데 그게 또 2단계로 급락을 해서 폭포가 또 쏟아질지 말지 그 갈림길에 있어요. 예. 그림이. 그림은 그러고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뉴스테이가 실패했어요. 그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잖아요. 예. 아, 이게 비행기 좌석처럼 돼 있어서 앞을 봐야 되군요. 자꾸 앵커님을 오랜만에 뵈서 예,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네. 잘 못 봤는데 이따 볼게요. 네. 배그 뉴스테이가 대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. 월트 디즈니를 끌고 왔을 때부터 좀 다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찜찜했죠, 솔직히 말해서. 상장할 때 예. 그래요.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다들 그걸 꿈꾸는 거 맞아요.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도 월트 디즈니 같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야 돼서 넥슨의 여러 가지 뭐 배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예, 예. 그런 걸로 만들고 싶은데 닌텐도의 마리오를 가진 닌텐도도 닌텐도 랜드가 없다.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멀다 했어요. 넥슨조차도. 근데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를 끌고 와서 공모가 산정에 그 저기 희망 기업, 비교 기업으로 예. 했을 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. 왜냐면 배틀그라운드라는 원 게임을 가지고 그거를 월트 디즈니 같은 그런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거랑 비교하는 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찜찜했을 거예요.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뭐 그 300억 규모의 10만 5,600주를 주식을 매입하고 또 뭐 얼마까지 갈 동안 뭐 어떻게 뭐 백의종군식으로 하겠다. 아무 효과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일단 본업이 잘 되는 거 보여주면은 그런 노력 안 해도 주가가 알아서 올라요. 본업 자체 게임이 잘 되는 것만 보여주면은. 예.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은 총싸움 게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핵 때문에 고생을 예. 많이 해요. 그 중국인 및 조선족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, 진짜. 자꾸 해킹을 해가지고 게임하는 맛을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유저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. 예.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. 근데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게 많았으니까 핵을 어떻게든 방어를 하는 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데뷔를 했어야죠. 그런 부분도 컸고 예. 어쨌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가 새로 나왔지만 어떤 전작과의 차별화되는 부분이 그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부족했다.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호응을 못 얻었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빠진 원인이 됐어요. 네,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좀 하향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실적도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거든요.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? 어떨까요? 근데 얼마 안 되신 분은 정리하라고 하겠는데 예.
그 공모가 근처에서 사신 분에게 여기서 정리하라고 하면 그거는 되게 어려운 게 지인이라도 어려운 일이거든요. 쉽지 않죠. 만약에 예.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종목을 던져줘야 되는데 확실한 종목이란 게 어디 있어요? 예. 우리 맨날 그리고 지인도 조심해야 돼. 지인 제일 조심해야 돼. 지인이 와가지고 확실한 종목 있다. 아무리 지인이라도 그거 안 알려줘, 예. 안 알려줘요 그거.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만약에 처분을 하고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100%인 종목이 있다면 가겠는데 100%란 건 존재하지도 않고 네.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크래프톤은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뭐 회사를 접을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고 지금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네. 뭐 이제 3인칭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란 게 나오는데 이게 콘솔로 네네. 나와요. 그래서 뭐 모바일로 지금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PC 모바일로 편중되어 있는 예. 이런 쪽에서 좀 콘솔 쪽으로 도전하는 이거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는 그, 기조로 가되 그 지분만 아니 그 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예.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너무 손실이 예를 들어 5, 60%가 났는데 이거를 자르면 손실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건 냅두고 다른 그 여유자금으로 뭐 여유자금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.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손실이 너무 크면은 내비두는 네. 게 여기서 더 이상 추경 저기 물타기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네,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. 언제나 현금은 조금씩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. 어쨌든 공모가 부근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휴젤입니다. 뭐 오늘장에서 휴젤도 역시나 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죠. 그래도 3%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은 1%네요. 아, 휴젤도 참. 예. 아, 이거 진짜 너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솔직히 식약처에서. 예.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이 보톡스가 메디톡스도 솔직히 저는 이런 말 해도 불쌍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이게 보톡스가. 예. 너무 잘 돼서 그래요.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데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엘러간의 그 보톡스를 저기 제치고 1위를 할 때만 해도 그리고 휴젤이 2위로 따라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돼서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오랫동안 싸움을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거 식으로 나온 것 같았지만 둘 다 피투성이에요. 그거는 맞아요. 소송은 절대 살면서 소송이란 거에 걸리면 안 돼요. 이 일반인들조차도.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. 근데 이 두 기업들에는 엄청난 것이죠. 그리고 거기다가 소송전을 벌이느라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식약처에서 또 이 다 보톡스 업체들을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. 일단 휴젤은 지난해 12월에 휴젤이 국내에 위치한 해외 수출 업체의 보틀렉스를 간접 수출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냐면 직수출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 넘긴 다음에 그 해외 수출 업체가 수출을 한 거예요. 근데 해외 수출을 할 때는 국가 그 출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는 그 해외 수출 업체에 간접 수출한 거를 거기만 수출한 게 아니라 수출에만 쓴 게 아니라 국내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국내 판매를 한 것은 국가 출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란 거예요. 그래서 보틀렉스 4종 제품에 대해서 국내 제조 판매 업무 중지 품목 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려서 당연히 휴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. 그래서 대법원이 일단 이 좋은 판정을 내렸습니다. 식약청이 휴젤의 보틀렉스주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결정 취소 제기 항고 이게 너무 이거 말부터 복잡하잖아요. 일단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.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비싼데다가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냐면 휴젤이 보틀렉스 그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당한 거에 대해서 태클을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식약처 산하의 서울식약청이 다시 항고를 했어요. 그거 아니다. 그 다시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를 다시 기각했어요. 대법원에서. 그래서 지금 일단은 휴젤이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예. 언제까지? 서울식약청과 허가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.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. 본안 소송이.
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하고 싸움이 끝났더니 타겟을 휴젤로 삼았어요. 또 그 대웅제약하고 오랫동안 싸움이 일어났던 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또 제소를 했어요. 자사의 균주와 제조 공정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이유로. 이제 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처럼 휴젤은 또 그 긴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팎으로 다 입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휴젤이 지금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싸우는 사이에 중국 진출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신세계가 인수한다, 무슨 뭐 대기업이 인수한다 막 인수를 나오면서 몸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근데 하필이면은 그 시점에 또 보톡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균이기 때문에 보톡스 균주가 균주를 어디서 추출했는가를 이제 다 밝혀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. 그리고 메디톡스는 워낙에 자기네가 당했기 때문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예요. 왜 나만 갖고 그래? 그래갖고 대웅제약, 휴젤, 뭐 큰 기업 물론이거니야 지금 휴온스를 비롯해서 보톡스하는 업체를 많죠. 예. 너네 나머지 너네도 다 까봐.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.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그러면 너네 다 갖고 와. 균주 어디서 나왔는지. 예를 들어 그 보톡스 균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집 안에 있는 철사에서 철사의 녹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고요.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캔 따다가 캔에 배웠는데 거기서 균이 발견될 수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흔한데, 상황을 정말 쉽게 잘 설명을 또 해주고 계세요. 이런 거 좀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보톡스 균이 흔한데 대신에 이게 독이기 때문에 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해요. 예. 흔한데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돼. 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철저하게 컨트롤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진출을 하고 뭐 잘 팔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팎으로 소송과 식약처의 견제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피곤하게 생겼어요. 일단 모든 업체들이. 그래서 지금... 일단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피곤함을 같이 감수하고 뭐 거기는 이제 뭐 스톡 옵션도 받으시고 연봉도 받으시면서 예. 그거를 감수해 나가시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봉사의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필요가 없죠. 네, 지금 휴젤 같은 경우는 그렇죠? 또 이제 세계 보톡 시장 공략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.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좀 승인 허가 받은 부분들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?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먹히고 예.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. 지금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예. 싸우고 있는 사이에 휴젤이 많이 치고 나가서 해외에서 발판을 넓혀놨는데 예. 그거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 아까 식약처의 그 소송과 네. 그리고 메디톡스와의 소송. 이 소송전에서 완전 얼룩 잊어버려가지고 메디톡스도 나중에 손을 들어준 거를 했지만 주가에 반등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몸을 이끌고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는 게 얼마나 주가의 악재인가를 예. 휴젤도 지금 대웅제약에서 이제 메디톡스의 칼날이 이쪽으로 향해버려가지고 아주 피곤하게 생겼습니다, 지금. 그러네요. 근데 네. 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역시나 많이 흘러내렸고 작년 7월만 하더라도 거의 26만 원대 아니었습니까? 근데 지금은 뭐 11만 9천 원대인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세요? 네, 지금 시점은. 제가 차트는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. 예. 박스권 하단부이긴 해요. 예. 거기가 항상 지지가 됐던 자리예요, 지금까지. 예. 근데 만약에 거기가 붕괴되면 이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, 주가도. 그래서 지금 이게 휴젤이 실적도 최고고 해외 수출길도 저게 중국도 못 뚫던 걸 뚫어놨거든요, 지금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젤이 메디톡스가 엘러간을 이기면서 국내 1위, 국내 보톡스, K보톡스의 힘을 알렸다면 휴젤이 나중에 치고 올라서 휴젤이 1위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해외까지도 지금 다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그 예. 러브콜을 받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거든요, 사실은.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,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지금 그렇게 좋은 거 좋은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는 지금 드리워진 악재가 훨씬 그 호재를 덮는다고밖에 말할 네. 수가 없는.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네. 정리해 아니면 저렇게 좋겠네요. 밑으로 하락세를 꽂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. 사실은 예. 휴젤은.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. 안타깝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정리하는 수준을 밟을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몸에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휴젤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고요.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